30년 베이커리 경력의 신라호텔 제과장을 은퇴하고 차리신 꽈배기엔 식빵집이 제주도에 있다고 해서 진짜 맛있을지 전날 예약을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금일 주문 마감이라고 쓰여있네요. 요즘 갑자기 유명세를 타면서 많이 바빠 보이셨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전화 주문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현장 주문만 받는다고 하십니다. 가게 이름이 백한철 꽈배기엔 식빵이잖아요. 맛집에 오면 기본을 먹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저는 만원 세트 하나와 8,000원짜리 식빵을 예약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무조건 제주도 가면 이거 드세요. 평생 먹은 꽈배기 중에 최고입니다. 다른 꽈배기랑은 식감이 확실히 다르고요. 식어도 맛있고 다음날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빵일 수도 있는데 굉장한 내공이 느껴지는 하나의 요리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솜사탕처럼 녹는 절여미가 아니라 속이 찬 탄탄한 느낌입니다. 식빵은 제가 3일 뒤에도 먹어봤는데 변화가 아예 없이 계속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구워서 토스트로도 먹어봤는데 좋았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정말 많았고 이거는 사장님이 우리에게 먹는 행복을 싼 값에 베풀어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맛집 이야기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